이데일리 TV입니다. 한섬, 삼양식품, 화승엔터프라이즈, KCC, 에이티넘 인베스트, 삼성전자, 현대일렉트릭까지 올라왔네요. 자, 한국경제TV는 기아, ES24, 롯데칠성, 현대코퍼레이션, 문배철강, SK이노베이션, 인터파크까지 선정을 했고요. 매일경제TV는 크리스FNC, 대한항공, PJ메탈, 휴온스, 기아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마지막 MTN 보겠습니다. DIC, 삼성전자, 알루코, 신성통상, SK증권,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관심주 흐름 또 읽어봐야겠죠. 오늘장에서 관심주는 어떻게 좀 포진이 됐다고 보시나요? 요즘 보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예. 포진이 되어 있어요. 뭐 앵커님께서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그럼요. 네. 저는 많이 올라간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종목 컨트롤하기 좀 어렵고 여기서 또 자랑을 하자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작년 연말에 워즈에서 투수건설이라는 종목을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끝나고서 제가 우리 앵커님께 강력하게 매수하시라고 했는데 요 근래 택수건설이 많이 급등을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자리 숫자가 예.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시는데 우리 앵커님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유행한 종목보다는 바닥에 있으면서 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선정해서 공개해라. 이제 방송사마다 이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지난 제가 4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고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추세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는요. 똑같은 악재로 계속 반복해서 시나리오가 나오진 않고요. 호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호재로 해서 계속해서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요. 시나리오가 반복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것만 또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왠지 오늘 SKI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그 말씀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지금 종목은 삼양식품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뭐 라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네. 라면 좋아하고 저도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는데 콩나물 라면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직 그건 안 먹어봤어요. 이제 예. 먹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에 뭐 원조 라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불닭 볶음면 이게 또 히트 쳤었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볶음 짜짜론이라든가 뭐 간짬뽕, 나가사키 짬뽕, 뭐 다양한 라면들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데요, 짱구, 그다음에 사또바, 별뽀빠이 등이 좀 생산을 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죠, 농수산물 관련해서 뭐 옥수수라든가 밀이라든가 대두라든가. 심지어 지금은 커피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라면이라든가 과자 같은 경우는 밀, 옥수수 당연히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제 이제 밀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는 4%대 하락이 나왔고요. 옥수수는 한 2%대 하락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이 식품 가격은요, 한 번 올라가잖아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번에 또 올라가게 되면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원자재들을 수입을 할 때 그런 이익 마진율들은 아무래도 조금 우리가 좀 참고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가격 상승 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말씀드리겠고. 제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예,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94,300원이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매 타임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4,300원에서 뭐 94,200원이라든가 100원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지난 3월 9일에 86,100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손절 라인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흐르는데도 3월 9일에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61선이라든가 121선을 지금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밑에를 누른다 그러면은 분할로 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02,500원 정도, 이 정도, 여기 그때 104,000원까지 봤었으니까, 예. 이 정도 가격대로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오후장 기점으로 지금 다시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94,400원이네요. 어제는 95,000원 정고점을 찍기도 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02,500원 선으로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갈게요. 네, 현대 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국내 뭐 대표적인 상사가 되겠죠. 지금 뭐 상사 종목들 회사들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런 철강이라든가 이런 운임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익이 좀 나는 그런 부분 관점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선박이라든가 엔진 뭐 이런 기자재라든가 뭐 플랜트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뭐 철강 뭐 기계 쪽에도 또 수출을 해서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리포트가 나왔어요. 올해도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예. 뭐 실적만 잘 나온다 하면은 뭐 시장에 의해서 종목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게 또 실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뭐 연결 기준으로 해서 뭐 매출액이 한 3조 한 4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해서 한 21% 정도 좀 증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23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한 27.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서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상사하기 때문에 그런 요즘 상사 그 좋은 흐름을 또 관심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 있는 그나마 있는 종목들을 찾아 했는데 이 종목 조금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시세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급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분할로 좀 매도를 해서 좀 나오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상태에서 뭐 오늘 한 2% 정도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에 아마 음봉이 예.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분봉을 보면 좀 순차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1,500원 정도 밑에 내려오면은 그 이하권에서 한번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아마 장대 양봉이 나올 거예요.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그때부터는 순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가격대로 좀 본다 하면은 27,500원 또는 3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에 뭐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면은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으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의견이었고요. 현재는 2%대 상승 흐름입니다. 매수 관점은 21,500원 선에서부터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 두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다음 종목은 어떤 건가요? 신성통상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트 수출 사업을 좀 하고 있고, 뭐 패션 브랜드 사업도 하고 있고 뭐 유통 사업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니트 의류 쪽에서는 OEM 방식으로 해서 이제 생산하는데 뭐 렌즈 엔드라든가 뭐 타켓 그다음에 월마트 등에 공급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몰젠이라든가 지오지아 뭐 엔드지 뭐 탑텐의 그 브랜드를 좀 보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게 되면은 벌써부터 지금 우리가 막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제도 뭐 기사에 났지만은 스포츠 활동 인구가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백신 관광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에 있는 그 거주하는 분들에게도 방송에서 자기 지인들 뭐 소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카톡방에 말을 하기를 백신 관광 알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점차적으로 백신이 되게 되면은 관광 쪽으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또 여행 가려고 하면 또 옷도 사야 되잖아요. 예. 또 이렇게 사진도 잘 나와야 되니까 또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조금 이제 잘 가다가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꼬리가 달리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1,900원 정도 오면은 매수 가격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한 2,500원 정도 지난 8월에 만들었던 네. 이 가격대 부근까지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인 목표가는 2,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소비주 쪽 흐름을 또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통상 보시고요. 자, 저희 관심주 이제 알아볼 텐데 오늘 관심주 보기 전에 리뷰할 종목이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었죠? 네, 일신석재인데요. 제가 복귀하고 바로 바닥에 있는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종목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제가 4월 6일에 딱 바닥권 했을 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스물스물 좀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19.36%고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는 23.08%가 좀 나왔는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뭐 수익 실현 하셔도 되세요. 근데 보시면은 워낙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네. 매력 있는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1.38% 역시 오르고 있는 일신석재 리뷰까지 좀 알아봤고요. 오늘의 종목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른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옛날이 아니죠? 뭐 기생충 관련해가지고 막 급등을 좀 하고 막 그랬었던 종목.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관리 종목 됐다가 해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악재들을 좀 해소하는 불확실성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좀 유통 사업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고 뭐 온라인 예. 쇼핑몰이죠. 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또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계열사를 통해서 영화 제작 사업도 좀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홈 인테리어 쪽에서의 도소매업도 하고 있어요. 좀 뭐 인테리어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그렇죠. 계시고 또 각 방송사 보면은 뭐 집들을 이렇게 뭐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보면은 인테리어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좀 자극을 해요. 아, 나도 한번 바꿔볼까? 아니면 저런 집에 한번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이 방송사들이 그런 걸 많이 좀 자극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관련된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른손 E&A 좀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어피트의 그 운영사이죠. 두나무에 이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관련해서 앞으로는 뭐 OTT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작 그 부분 관련해서의 뭐 체결되었다라는 또 이야기 좀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더나 관련해서도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사를 좀 살펴보면요. 예. 차기환 사회 이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63년 2월생인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60년생이에요. 그러면 동시대 서울대 법대를 같이 다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인맥주로 해서 또 연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이제 사회 이사 기간이 언제까지냐? 다음 달 27일이에요. 6월 27일이니까 아직까지도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윤석열 총장께서, 전 총장께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예. 자, 매수가는 지금 현재 3,030원이면 되겠는데, 제가 작가님께는 3,055원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목표가는 4,000원, 그리고 손절은 2,8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이 있는 바른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른손까지 또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